박스 안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민우 골! 이민우의 득점이 나옵니다. 스코어 1대0. 아, 순식간에 부산교통공사 이민우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자, 약간은 어수선한 상황이 이어졌었거든요. 이민우 선수가 놓치지 않고 시즌 다섯 번째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자, 여기에서 박태용 선수의 헤더가 뒤쪽으로 한 번에 연결이 됐습니다. 오프사이드는 선언되지 않았고요. 대전 한국철도축구단의 수비진 쪽에 그리고 이뮤석이 성큼성큼 올라옵니다. 그리고 반대편으로 연결합니다. 신영준입니다. 신영준 잡아놓고 제쳐냅니다. 신영준 들어갑니다. 부산교통공사가 추가 득점을 기록합니다. 스코어 1이에요. 아, 단 한 번의 역습 기회를 살려내고 있는 부산교통공사. 그리고 신영준 선수가 카메라를 보고 셀레브레이션까지 보여줍니다. 마지막에 하트까지. 이뮤석 선수의 이 패스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15라운드 이후에 득점이 없었던 신영준 선수가 올 시즌 10번째 득점을 기록합니다. 스코어 2대0. 또 한 점차 달아나고 있는 부산교통공사입니다. 이재승 감아줍니다. 날카로워요. 헤더 떨어집니다. 슈팅 들어갑니다. 천만점 막판 추가 득점을 기록하는 권진영 선수입니다. 자, 지금 전반전에만 세 골을 몰아붙이고 있는 부산교통공사. 권진영 선수의 추가 득점. 자, 여기에서도 마크를 좀 놓치면서 이 세컨볼 기회가 권진영 선수에게 떨어졌고요. 네, 따라 빠른 타이밍에 안으로 패스를 배급하려고 했는데 네, 정확도가 떨어졌고요. 그리고 지금은 뒷공간 열려 있어요. 못다가 따라가서 잡아냅니다. 좋은 역습이 나왔습니다. 자, 한번 역습으로 왼발 크로스! 선제골 터졌습니다. 천하실 축구단 줄리아노. 저희가 줄리아노 선수가 마수거리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 이렇게 또 브라질리언 모따의 도움을 받아서 네, 선제골을 만들어 내버렸네요. 그렇습니다. 아,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 이 모따 선수가 네. 수비를 끌어당기는 움직임을 할 때 다른 맞습니다. 동료들에게 찬스가 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아, 줄리아노가 그 공간을 찾아 들어갔군요. 모따가 역습 과정에서 왼쪽 측면으로 돌아나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빠른 타이밍에 가운데로 쇄도하는 줄리안을 정확히 봤고요. 아하. 줄리아노 선수가 떠먹여준 밥을 제대로 받아 먹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줄리아노까지도 마수거리 득점에 성공하는 천안시 축구단 이제 브라질리언 트리오 모두 데뷔골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득점하자마자 또 브라질리언 트리오가 모여가지고 쉽사리 이 승리를 내줄 생각은 없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좋아요. 잘 들어갔어요. 박스 안쪽 왼발 들어갑니다. 한 골 더 달아납니다. 천하시민 축구단의 윤용호입니다. 역시 윤용호죠. 그렇습니다. 네, 뒤쪽에서 완벽히 윤용호를 보고 정확한 패스가 배달이 됐고요. 버스트 터치, 완벽한 터치 한 방으로 완벽하게 슛을 만들 수 있는 각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아, 윤용호가 또 하트를 보내주고 있는데 원정 팬들은 얼마나 윤용호 선수가 사랑스러울까요? 네, 여기서 오른발로 정확하게 왼쪽을 배달했고 여기서 터치 하나로 그냥 슈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버렸죠. 그렇군요. 역시 윤용호의 클래스를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름다운 득점입니다. 네, 그리고 여유 있는 세리머니. 이 웃음에서 오늘 경기가 굉장히 잘 풀리고 있다는 거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윤용호 동료들의 축하를 받고 있고요. 네, 이렇게 되면 오른쪽까지 전환 벗겨놓고 왼발 크로스 올라옵니다. 박스 안쪽 열렸어요. 들어갑니다. 경기 아직 안 끝났습니다. 한 골 따라붙습니다. 코리안 제이미 바디 유동규의 득점. 야, 이게 가슴으로 공을 받아두고 하프 발리였나요? 와, 지금 순간적으로 수비를 완벽하게 떨쳐내면서 네, 역시 한국의 제이미 바디 유동규 선수가 빠른 시간 안에 만회 골을 만들어냈어요.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오프사이드 라인 완벽히 뚫었고요. 오른 가슴으로 잡아준 뒤에 넘어지면서 집중력 잃지 않고 오른발로
만회골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유동규의 완벽한 마무리를 통해서 한 골 따라붙는 시흥시민 역시나 저력이 있는 팀이란 걸 이렇게 되면 앞쪽을 바라볼 수가 있는 양주시민 축구단. 김경훈이 왼쪽까지 받아놓고 유현승 크로스 굴절 잘았고요. 오른발 직접 들어갔습니다. 들어갑니다. 양주시민 축구단이 대포알 한 방을 꽂아넣습니다. 윤병호 선수고요. 아 정말 이 굴절된 크로스를 논스톱 다이렉트 임팩트 슛. 와 정말 환상적인 슈팅을 보여줬습니다. 네, 환상적인 중거리 슈팅이었고요. 네 다시 한번 보시죠. 아 일단은 이 크로스가 굴절이 있었고 세컨볼을 그대로 아하 네 김태훈 골키퍼도 이미 공의 결과를 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상단 구석으로 꽂히는 환상의 슛이었고요. 네. 아 이 정태훈 선수가 좀 역동작에 걸렸을까 느낌이 좀 있는데요. 오른발 이번에 낮게 크로스 맞았죠? 반대편 슛! 골! 들어갑니다. 곧바로 맞불을 놓습니다. 경주와 수원. 아 바로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세컨볼이 흐르게 돼 있거든요. 네. 이것을 놓치지 않는 양준모 선수가 되겠습니다. 서동현이 빠진 상황 그라운드의 중심은 양준모였습니다. 스코어 1-1 게임 리셋. 줄어들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공다희 선수가 1대1하는 경향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 넓은 공간에 위치하고 있었던 양준모의 왼발 슈팅. 확실히 박스 안쪽에 많은 숫자를 투입할 수밖에 없었던 양주시민 축구단입니다. 그렇습니다. 와 방금 정말 이 양준모 선수의 골이 일어나면서 주변에 있던 경주한 수원의 선수 모두가 정말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이 네. 보이네요. 원터치 가운데로 전달이 됐습니다. 공격 숫자 4명입니다. 왼쪽 공간 밀어줍니다. 좋은 흐름 치고 갑니다. 슈팅 들어갑니다. 기습적인 슈팅 그리고 벼락 같은 슈팅 득점을 만들어내는 당진 시민축구단입니다. 와 정말 대단한 득점이 나옵니다. 또 한 번 최장이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이번에도 잡자마자 많은 터치를 가져가지 않으면서 문전으로 붙여줍니다. 뒤쪽으로 떨어졌습니다. 돌아뛰는 한일 붙여줍니다. 박스 안쪽 헤더 골! 만일 아 동점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김동욱 선수입니다. 아 김동욱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되면서 양팀의 스코어는 1-1 동점이 됩니다. 이유찬의 크로스 그리고 김동욱의 헤더. 김현성 선수가 첫 번째 슈팅은 막아냈지만 두 뒤쪽으로 연결이 됐고요. 가운데로 넣어줍니다. 잡아놨어요. 김찬이가 버팁니다. 김찬이 박스 안쪽. 자 그대로 슈팅 들어갑니다. 박희준의 득점이 나옵니다. 스코어 1-1. 아 박희준 선수 대단합니다. 머리로 오늘 여러 차례 슈팅을 기록했던 박희준 선수가 발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다시 한번 앞서가는 점수. 짧게 연결. 띄워줍니다. 박스 안쪽이에요. 헤더 들어갑니다. 오늘 경기 멀티골 박희준 선수입니다. 아 박희준 선수가 기어코 머리로 성공을 시키네요. 그리고 따봉 세레머니까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예병원의 정확한 크로스 그리고 박희준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스코어는 유지원 선수의 왼발로 코너킥이 진행되겠습니다. 왼발 올라갑니다. 헤더 들어갑니다. 첫 번째 골 김혜시청 먼저 만들어갑니다. 자 왼발 코너킥을 말씀을 드리자마자 그대로 선제골을 만들어내는 김혜시청 축구단이었습니다. 아 김은선 선수가 오늘 주장 완장을 또 왼팔에 차고 주장다운 모습을 또 주장다운 품격을 한 차례 보여줍니다. 자, 순식간에 이뤄진 일이죠. 왼발 프리킥 그대로 낮게 흘러갔고 자 굉장히 예술적인 헤더가 한 차례 있었습니다. 김은선 선수가 오늘의 첫 번째 골을 만들게 됐고요. 정확함을 또 보여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과연
보겠습니다. 왼발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더 맞지 않습니다. 아직 박산쪽 그대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골. 바로 1대1 균형추를 맞춥니다. 울산시민 축구단이었습니다. 아, 장재원 선수가 자 정말 예술적인 레이저 슛이었어요. 바로 낫기 깔아주는 슛을 한 차례 보여줬습니다. 아, 오늘 왼발 키커들을 통해서 굉장한 골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자, 전반전 절반도 흐르지 않은 가운데 굉장히 재밌는 장면들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김해가 뒤로 빼줬고요. 길게 밀어줬습니다. 앞쪽 전달되는 과정에서 그대로 들어갑니다. 자, 굉장히 먼 거리에서 자 좋은 기회로 김해시청 먼저 2대1까지 앞서갑니다. 자,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제 1대1 동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말씀을 드리는 순간 바로 또 한 점차 리드하고 있는 김해시청 축구단. 자, 장백규 선수의 이적생으로서의 활약이 또 한번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무심한 듯한 원터치 플레이였는데요. 김도근 감독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김성주 이번엔 반대편을 봤습니다. 그리고 연결됐습니다. 여기서 김승호 날카로운 슈팅볼 중 김승호 왼발로 올라갔습니다. 헤더 들어갔어요. 김혁이 후반 84분 화성FC 김혁이 선제골을 뽑아냈습니다. 네, 김승호와 김혁이 후반에 교체로 들어온 두 선수들 첫 번째 골을 합작해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강철 감독의 이 용병술이 맞아떨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와, 지금은 오른쪽에서 이 김승호 선수가 날카롭게 왼발로 크로스 올라갔고요. 그리고 김효기 선수 침착하게 머리로 밀어넣었습니다. 와, 스코어 1대0. 이제 화성FC 한 점 앞서 나갑니다. 이 전반전, 후반전, 중반까지만 해도 이 강릉시민의 주도권이었는데 그때 골을 못 넣고 화성FC 후반 막판 주도권을 잡아서 와 지금은 완전히 구석을 노리고서 헤딩을 해줬습니다. 김혁이 오늘 선제골의 주인공. 그리고 강릉시민의 수비를 보면은 지금 완전히 마크를 놓쳤습니다. 강용중의 전진. 자, 이 패스 연결이 됩니다. 오른쪽에서 슈팅 들어갑니다. 이승엽의 선제골. 이번 시즌 첫 번째 선발 출전을 하게 된 이승엽이 최상현 감독에게 증명합니다. 전반전 9분의 빠른 시간에 터지게 된 청주FC의 선제골 1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아, 청주FC의 다른 선수들이 골 가뭄을 해결해줘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이승엽 선수가 기가 막힌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홈에서 이른 시간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득점 장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원터치 패스가 절묘했고 트랩을 깨게 되면서 1대1 상황 침착하게 밀어넣었습니다. 아, 문경민과 이승엽의 아름다운 투투톱의 합작품이 나왔습니다. 권승철 뒤쪽 짧은 패스. 자, 여기서 끌어내고 있는 파주 빠르게 나갈 수 있을까요? 오른쪽을 보고 있습니다. 공 잡고 있습니다. 자, 주춤주춤 정우영이 뒤쪽으로 내줍니다. 이준원! 오! 들어갑니다! 이준원의 동점골! 파주시민 답답했던 공격의 흐름 결국은 중거리 한 방으로 풀어냅니다. 시원하게 터진 파주시민 이준원의 동점골. 아, 전반 종료 직전에 벼락같은 슈팅이 한 차례 터집니다. 다시 한번 동점골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슈팅을 차는 척했던 정우영 뒤쪽으로 내줬고요. 이준원이 여기서 잡아놓고 오른발 각도 혹쾌하게 때렸습니다.
고쳐줍니다. 길게 키퍼 펀칭하지 못했고요. 본전 상황 뒤쪽에서 직접 슈팅 막혔습니다. 자 다시 세컨 볼 터닝슛 걸렸고요. 여기서 들어갑니다. 권승철의 다시 한번 앞서가는 골이 나왔습니다. 우당탕탕하는 상황에서 집중력을 가지고 있던 팀은 청주FC였습니다. 실점 이후로 황규성 골키퍼를 비롯해서 파주시민의 선수들이 여러 항의를 해봤는데요. 우선은 득점이 인정이 됐습니다. 권승철의 다시 한번 앞서가는 득점 53분에 터지게 됩니다. 결국은 강한 프레셔를 가져가면서 프리킥 기회를 만들어냈고 그를 통해서 득점 기회가 나오게 됐습니다. 계속되는 혼전이었거든요. 여러 차례 굴절이 있었고 자, 이 터닝슛이 굴절되면서 권승철에게 떨어졌습니다. 결국 집중력을 가져간 쪽은 청주였습니다. 완벽하게 연결이 되면서 또 권승철 선수가 뒤쪽에서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수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광래승 선수가 정말 세밀하게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내줍니다. 오른발! 골입니다! 파주시민 다시 한번 동점을 만듭니다. 슈퍼골 완벽하게 감아차면서 스코어는 2-2가 됩니다. 감탄이 나오는 파주시민의 멋진 약속된 프리킥. 약속의 동점골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상엽 선수가 곧바로 감아차면서 그대로 골문을 뚫었습니다. 주고 한 번 더 주고 두 번을 속이면서 아름다운 궤적으로 들어갑니다.